자, 지금 두 번째 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을 조금 많이 자연스럽게 꼬아서 좀 더 강렬하게 스타일을 잡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풍성한 느낌으로 스타일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유분감 있는 왁스를 이용해서 먼저 이제 제품을 손에다가 발라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가닥을 또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려주고 반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돌려주고 잡고 가지고 와서 돌려주고 아진이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실핀으로 이용해서 끝에 핸드 부분과 맞물려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저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렇게 따면서 이렇게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 보면은 밑으로 조금 죽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살짝 한번 띄울게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꼬아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저희는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묶어볼게요. 고무줄로 잡고 이 상태에서 묶어볼게요. 짜잔. 아까 전에하고 지금 이미지하고 느낌 너무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달라? 아까는 약간 샤랄라 귀염귀염 이런 느낌. 네. 지금은요? 지금은 약간의 뭔가 이렇게 강한 느낌 좀 있는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느낌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스타일 잡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느낌 자체는 이렇게 강한 느낌 스타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부드러워 보이는, 약간의 정말 엘사 같은 느낌? 엘사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하면 엘사 같은 느낌 들지 않아?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을 했는데 어때요? 아,
아 진짜로? 진짜 진짜.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마쳐볼게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대답을 안 해. 네. 안녕.